최저 기준은 올해는 일단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네, 알고 근데 있습니다. 네. 삼재는 3년인 건 알죠? 네. 네. 근데 올해 삼재는 괜찮아. 근데 33세 나가는 삼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야. 사고 수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손해 볼수 있고 둘 중에 하나야. 몸으로 치든 돈으로 치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치는지는 난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삼재가 하도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몸으로 치든지 금전으로 치든지는 맞는데 그게 확실하게 몸으로 칠 건지 금전으로 칠 건지는 확실하게 찝어낼 수는 없어. 하도 방향이 왔다 갔다 유동적이라. 네. 그래서 올해는 마음을 비우고 넘어가야 된다. 일단 내가 아무리 하는 장사나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방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을 또 너무 또 쪼이면 또 그러니까 올해는 방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이한데 올해는 그래. 올해는 삼재라 그래도 나쁜 삼재는 아니라고만 하더라도 하긴 삼재 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해 어찌 보면 지금 음력으로 2월이지만 음력으로 4월달, 5월달에 한 번에 또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인터넷 뭐 사업이나 장사 쪽으로 즐거운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삼재이긴 하지만 재운도 들어와 있는 해라서 재운이 뭐예요? 금전운 그래서 그것 또한 무시는 못한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하는 해니 어떠한 그뭐 도장 찍을 어떠한 뭐 계약을 하거나 할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돈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서류 한 번을 보더라도 똑바로 잘 봐야 되고 물론 잘 보겠지만 사인을 하더라도 한번더 생각해서 사인을 한다면 올해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은 없노라. 네. 그 그런 사업적으로도 그냥 재물 쪽으로 좀 괜찮다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될까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건 아니거든. 네. 악삼재인데도 올해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암만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에 한 번은 나가 떨어져. 그게 올해가 되는지 내년이 되는지 내후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네는 내후년이야. 내후년에 그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조심해야 돼. 네. 그게 어찌 보면 작년 후섭도 들어올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게 그안 좋은 게 작년 후. 제가 그 느껴지는 게 조금 있는데, 뭐 이렇게 길 가다 시비가 붙는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난다거나, 이런 게 작년 말에 좀 있다가, 오래되니까 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느꼈어요, 좀. 그게 내년 후반서부터 나타날 거야. 내년 인간의 후반. 시비수였다는 관제 구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수도 깃들을 수 있으니,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잘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그동안에 이뤘던 거를 잃어버리든 조심해야 된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 근데 올해는 평탄해. 그리고 올해는 삼재인데도 뜻하지 않게 재운도 있어서 뜻하지 않은 돈에 웃을 날이 많구나.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뭐 이렇게 아까 뭐 홈쇼핑 뭐 쇼핑몰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뜻하지 않게 뭐좀 많이 그게 매출이 올라가서 괜찮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그럼 지금 올해가 두달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매출이나 이런 제가 뭘 하고는 있지만 딱히 수익이 크게 없거든요. 그치. 근데 근데 이제 올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있어. 그 재훈이.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벤트보다 이렇게 좀 꾸준하게 벌고 꾸준하게 하려면 싶은데 자네는 한 5년은 고생해야 돼. 지금은 31하지? 그러면 34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35, 36, 37 사이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탄탄하게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도 많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지금서부터 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네.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가면 괜찮아. 왜냐? 자네 얼굴을 보면 무슨 마스크 써서 다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복이 타고났어. 근데 진짜요? 제복이 타고났는데 또한 가지 남 좋은 일도 잘 시켜. 예를 들어서 손님이 별로 없는 가게 가서 옛날에 밥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손님 꽉 차. 맞아요. 그게 남한테 좋은 제복을 갖다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맨날 느끼는 건데, 손님 없어서 밥 먹고 있으면 갑자기 막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요. 본인 스스로가 제복을 그냥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복은 많아. 제복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지금은 남자가 있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는 결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성취가 더 우선이야. 네. 그러니 만약에 이 타임에서 뭐 남자가 결혼하고 찡찡거리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되려 남자가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 보면 35못 가서 틀을 잡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니 더 노력을 하고 넘어가면 욕심도 더럽게 많네. 욕심이 그게 많아. 타고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릇도 넓은 데다가 욕심도 엄청 많아. 근데 제가 지금 10년 만난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그냥 결혼했다 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됐어. 왜냐하면 그거는 자네가 그런 쇼핑몰을 하기 이전에 잃었던 일이잖아. 근데 지금 만약에 없다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지. 지금 원래 있으면 상관은 없어. 어차피 다 알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 뭐 일단은 뭐 제복이 차고 넘치니까 그 운은 지금은 그 제복을 좀 즐기고 싶어요. 채울 수 있는 건 없지만 조금만 더 있자. 그러면 괜찮네. 복이 차고 넘쳐. 지금 이제 제가 퇴사를 작년에 하고 이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사실 통장 잔고 점점 줄어들고 불안하거든요. 지금 몇달 버틸지 안 남아서 고민이 많이 돼요. 다른 일을 이제 좀 월급 받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쇼핑몰이라는 게그 온라인이라든가 뭐 유튜브 다른 그런 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길게는 1년 이상.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좀 힘들어도 투잡을 하시는 게 나아. 네, 생활은 되도록. 생활은 되도록. 뭐 지금 뭐 새로 뭐 다시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못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하자 있는 것도 없으니까 괜찮으니 내가 원하는 바를 항상 얻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있고 복도 많은 자손이니까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또뭘 한다고? 타로 상담사요. 타로 상담사. 자, 내가 이 원래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뭐 어른이 좀 편찮으셔서 내가 여기 잠깐 내려와 있는 건데 그 전에 계속 강남에서 있었거든. 내가 원래 강남이야. 내가 잠깐 여기 내 집이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집이라 그냥 잠깐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제 네. 부모님이 좀덜 편찮으시면 좀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점을 보게 돼. 유명한 타로 상담사도 점본 적도 있어. 뭐 밖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사무실이 강남에 있지만은 근데 그분 나보고 타로에도 나도 관심이 많았는데 나보고 타로도 더 배우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누가 그러더라고. 야, 점이 안 나오면 철학을 좀 배우면 점 나오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철학을 좀 배우려고 했어. 왜냐면 이제 일반 방송에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철학하시는 분, 좀 유명한 분들이랑 형 아우 하면서 친한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네? 그랬더니 신령님들이 막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아예. 그래서 내가 포기한 적도 많거든? 그래서 아, 난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점사 보는 걸더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타로에 카드 한 장에 설명할 게 수천 가지래. 그거를 누가 어떻게 잘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 좋아. 근데 배워놔도 지금 당장 문열 수는 없잖아. 제가 문 열었어요. 타로를?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오프라인도 많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온라인으로 얼마나 배웠는데 그걸 열어놔. 그거를 배운 지가 한두달 됐는데 제가 막 엄청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뭔 사람이 준비된 과정도 없이 그냥 아니 배울 수 소처럼 있는 돌침만 건가? 하면 어떡하나? 이제 거기서도 약간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캐치할 수 있으려면 경험이 필요해서 소소하게 뭐한 가지 질문에 뭐 1,000원 뭐 이렇게 예의상 받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던 걸이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면서 같이 실전에서도 조금씩 그래, 경험상 해보고 있는 건데, 타로도 다 좋아, 좋은데 공부를 더 하세요. 네, 해야 돼요. 하고 있고 더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이제 나중엔 타로 쪽에 더 재미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중을 좀더 타로 쪽으로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있어서. 한 가지 좋은 팁 알려줄까? 네. 타로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로를, 철학이랑, 네, 명리학. 그런 거랑 같이 공부하면 더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공부가, 얕은 지식으로 하려면, 한 1년만 고생하면 얕은 지식으로 그래도 기본은 잘 맞추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띠가 원숭이띠잖아. 그래서, 잔재주를 부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타로가 되고 싶다면 좀더 깊이 더 오래 오래오래 공부하세요. 최소한 알겠습니다. 3년 이상 공부하셔야지, 3년 이상 공부하면 그래도 기본은 하세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대충 한 1년 대충 배우고, 잔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당에 와서, 점 보는 것도 요즘 많이들 하지만, 타로 쪽으로도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오히려 철학, 역학보다는 타로 아니면 요즘에 이런 점집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같이 공부하면 더잘 뽑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괜찮아. 그 타고난 재물운은 평생 갈 거야. 근데 인생에 자네가 고초를 겪게 될 때가 33, 그다음에 48, 텀이 길어서 다행이다. 그다음 49, 48서부터 49까지 들어가. 그다음에 42, 43에 또한 번의 고초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사히 잘 넘기고 하면 괜찮아. 타고난 재물운은 원래 내가 운대를 잘 만나서 잘 노력해서 하면 괜찮으니까. 단, 요행수는 바라지 마라 그래. 그 요행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주식이나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다른 사람은 돈을 벌지언정 우리 기준은 거의 알거지가 되니까 요행수는 바라지 마라. 요행수에 대한 재물운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셔요? 노력을 하면 벌리는 재물운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도 궁합은 좀 봤었어요. 이제 남자친구가 몇 살이고? 지금 39이야. 소띠. 아니, 쥐띠. 네, 쥐띠입니다.
그래서 궁합은 봤는데 하도 말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거의 제 판단으로 같이 살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궁합은 솔직히 저도 잘 안 믿어요. 궁합은 무당이 보는 궁합은 아니에요. 그건 철학에서 나오는 궁합이지. 먼띠에 먼띠가 있어서 뭐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네. 근데 무당의 궁합을 보려면 띠가 중요한 물론 진짜 최악의 경우는 안 되지. 최악의 경우는 빼놓고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아서 유연하게 또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궁합이 진짜 최악인데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양쪽 집안에 조상이 험한 조상이 없어야 돼 일단. 근데 두 사람은 일단 어려운 과정은 벌써 다 넘어간 상태라 뭐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어. 같이 하면 싸울 만큼 싸우고 지식을 볶을 만큼 볶았는데 뭘 더 볶을 건데. 응? 그렇잖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지.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희가? 자, 쉽게 얘기해 볼게. 응. 자, 우리 개그맨으로 따지면 이경규 씨가 쥐띠야. 부인은 말띠야. 쥐띠야 말띠는 최상극이야. 왜냐면 왜 상극이냐면 말이 누워서 잘 때 콧구멍이 커가지고 쥐가 그로 안에서 잘못 들어가면 막아 죽거든. 아 진짜. 네네. 근데 살아. 최상극인데 살아. 어쨌든 그 각방을 쓰든 뭘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원숭이와 쥐띠 정확하게 보면 신적으로 보면 반은 좋고 반은 나빠요. 그러니까 금전운은 굉장히 좋은데 그 금전을 잘 관리를 하면 더 크게 될 수가 있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 좀 힘들지. 남자는 무슨 일 하세요? 전기 쪽 일해요. 직장인이지? 네, 직장. 그 남자는 절대 사업하면 안 돼. 네. 사업하면 쫄딱 망해. 본인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행이다. 왜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어줘야 되거든 이쪽에서. 근데 오히려 제가 사업해보면 어떨까라고 권유를 하지 본인이 하겠다고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뭐 두 사람 사이는 실제 좋은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는 거는 좋고 나쁨이 없어. 그냥 무난무난하다. 그냥 무난무난한데 그렇다고 또 10년 동안 살았으면 서로의 성격도 다 캐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있겠냐. 사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같이 산 지 한 3개월 됐는데 연애할 때랑 또 다른 점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오래 봤다 해서 또 오래 가지 않고 싸운 게 오래 가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근데 그리고 양쪽 조상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괜찮아. 혼인신고 하시려면 혼인신고 하면서 언제가 좋아요? 내년에. 제가 올해 삼재라고 지금 안 하고 뻗대끼고 있는데. 에이. 뭐 삼재라고 아니 만난 사귄 지가 10년이고 산 지가 3개월인데 무슨 그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식 합니까? 결혼식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혼인신고 하시고 싶으시면 앞으로 34세 하세요. 더 지나서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는 없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의미는 없는데 굳이 뭘 자꾸 따지시려고 그러신다면 그러면 그냥 34세 하세요. 그리고 그 양쪽 집안에 조상이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혼인신고가 그렇게 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맞아요.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은 네네. 일단 아까 내가 얘기한 거 하고자 하는 일만 일단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하셔. 제 인생에 이혼수나 이런 건 없죠? 안 보여. 없어요? 일수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원래는 없어. 네. 원래는 없는데 네. 사가 들어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안고 품어. 그 사람이 뭐 사건을 치든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품어 안아. 제가요? 어. 그릇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어. 네. 일단 뭐 이혼할 두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이면 모르잖아. 아무리 궁합 좋아도 뭐 이혼한다고 하는 건 그게 사소한 거거든 어떤 때는. 네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복이 넘치니까 제복 잘 운영하시면 괜찮아요. 네. 부자 돼서 다시 뵈러 올게요. 그러셔. 그때 아마 내가 강남에 있을 수도 있어. 네. 네. 가져가시오. 감사합니다. 네.